유닛 9입니다. 유닛 9. Annie in the Old West. Annie 사람 이름이네요. Annie인데 어디 있는 Annie야? The Old West 서부. 이제 옛날 그 미국 서부를 말하는 거예요. 서부에 있는 Annie라는 뜻인데, 자, 서부의 사람들의 모습이네. 자, 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단어를 한번 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thirsty 형용사, 그지? 목마른 이런 뜻이, 목마른. dirt는 이제 명사로 흙을 말하는 거죠. 흙이나 뭐 먼지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cheat는 동사로 속이다, 속임수를 쓰다, 뭐 이런 뜻이 돼요. cheat 뭐 시험 같은 데서 부정 행위를 하다, 이런 것들을 cheat예요. fight는 동사로 싸우다라는 뜻이지, 싸우다, fight. cowboy는 서부에서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cowboy라고 하고, restaurant는 식당이죠, 식당. 오케이,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또 살펴봅니다. 이렇게 dirt가 나와있네. dirt 명사라고 나오네요. the mud 흙이나 진흙, 그리고 먼지,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진흙이나 먼지 같은 거를 dirt라고 한다. cowboy는 a man 사람인데 누구냐면 lived 살았던 사람, 어디에? in the old west. 자, 서부 시대, 미국 서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란 뜻이네. thirsty 형용사요. feeling 느끼는 것, a need 필요를 느끼는 것, to drink 마실 필요를 느끼는 것, 목마른이라는 뜻이지. sign 뭘까? sign something 어떤 것인데 with 무엇을 갖고 있어? words 글, 어떤 글씨나 또는 그림들, 그것 위에다가 글씨나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간판이지. 간판 그지? 간판이나 이제 어떤 간판에 나와 있는 표시 같은 거를 sign이라고 할수 있겠죠? restaurant, a place, 어떤 장소인데, 한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where 어디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가 restaura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오케이, 자, 이어서 볼까? 오케이, cheat 나왔어요. cheat 동사로 to break, 깨는 것, 뭐를 the rules 규칙을 깨는 거야. of a game 게임의 규칙을 깨는 것,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cheat가 여기서 부정 행위를 하다 또는 사기란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cheat라고 하죠. fight 동사로 싸우다, 근데 to try and hurt someone, 아,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 그죠? 뭐로 인해서? by hitting him or her.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을 fight, 싸우다 하죠. 그다음에 touch. 이건 to put your hand, put on이네요, 그죠? 너의 손을 놓는 거야, 어디다가? someone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것에 놓는 것. touch 건드리다, 만지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자, 재밌는 내용 같은데 좀 본문을 봅시다.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Annie는 found 찾았어요. An old ring 오래된 반지 하나를 찾았어요. She put on 옷을 입다, 옷 같은 것을 입다, 뭐 모자 같은 것을 쓰다, 반지를 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녀는 그것을 꼈어요. Her finger 그녀의 손가락에. 그리고 나서 우쉬 슈슉 뭐 이런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 슉, her bedroom 그녀의 침실은 was gone. 이건 사라지다 이런 말이야. 사라져 버렸어요. Annie는 look around. 자, around 주변이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녀는 she was in 어디에 있었어? The old west 서부. 서부 시대에 있었어요. 서부 시대로 간것 같아. 반지를 만지면서. The town 그 도시는 had streets 길거리, 거리가 있는데 어떤 거리야? Of dirt 흙으로 된그 거리예요. 옛날에는 뭐 포장도로가 안돼 있을 테니까, 그지? The houses 집들은 were made of. 자, 여기서도 중요한 수고가 남아 있네. 여러분 외워줘야 돼, 그지? be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made of, 이거 수동태 형태인데. 무엇으로, 이거 몇번 나왔지 않았을까?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야. 만들어지다.
그래서 주어는 뭐 어디 갔어? 그 집은 자, 이거 과거니까 이제 집이 여러 개니까 뭐가 된 거야? 집은 만들어졌어요. 옷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All the men 그 남자들 모두가 were 이거 were는 뭐의 과거형이지? Where 입다의 과거형이야. 그 남자들은 입었어요. 카우보이 모자를 그러니까 썼다는 얘기겠지? 자, 약간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road 자, road는 또 ride의 과거죠? 타다, 탔다. 말을 탔어요. 그리고 had guns, 총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네. 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Annie는 was thirsty, 목이 말랐습니다. 그녀는 봤어요. 한 빌딩을, 건물을. 어떤 건물이야? With, 몸을 가지고 있어. A big sign, 커다란 간판을 가지고 있는, 간판이 달려있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건물을 봤어요. Okay, restaurant이라고 써 있나 보다. Okay, restaurant. 그녀는 went into it. 자, went는 이거는 go의 과거형이죠. 들어갔어요. 그것 안으로 들어갔어요. Some cowboys, 몇몇의 cowboys들은 were playing a game of cards,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be 동사에다가 ing가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진행의 의미잖아. 진행,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근데 과거야 이건. were가 남아서 과거 진행이 된 거야. 여기 이제 is, be 동사로 현재형이지 과거형이지 표현하는 거거든. 주어가 some cowboys로 여러 명이니까 이제 were가 된 거지. 원래는 are인데 그지? 과거니까 are의 과거형 were를 쓴 거야. 그다음에 play에다가 ing를 붙인 거지. 그래서 과거에 계속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one cowboy 한 카우보이가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I won. 내가 이겼다. 또 다른 카우보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쳤어요. No, 안 돼. 아니야. You cheated. 너 속임수를 했어. Cheat. 너는 속였어. 이런 말이겠네. 그들은 시작했어요. To fight. 싸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the owner. owner는 이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The owner of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Stop fighting. 싸우는 걸 멈춰라. 그는 소리쳤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 뒤로 가보니까 여기 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여기가 he shot가 아니라 shot이냐, shot. 자, 이거는 shoot, 쏘다, 총 같은 거 쏘다. shoo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He shot. 저기 뒷 문장 보니까 shot면 이상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shot이나 shot, shot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쏘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쏘았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다시 그는 쏘았어. 뭘 쏘아야지? 뒤에서 볼까? 뭘 썼어? He's gone. 그의 총을 쐈어요. In the air, 공중에다가 bang bang, bang bang 두번 쐈어. Oh, Annie said, Annie 말했습니다. I better run. Better 뭐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이야. Better. 나는 달리는 게 낫겠어. 이런 말이겠지. 나는 달려가자 이런 말이야. She 그녀는 ran and 달려서 그리고 touched her ring 달려가면서 달려가고 나서 이 ring을 만졌습니다. 그때의 오쉬 슉또 바람 소리에서 그런 게 났나 봐. 그녀는 was back, be back 하면 돌아가다는 말이야. 그녀는 돌아갔어요. 어디 안으로? her bedroom again. 그녀의 침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휴 이건 휴라는 뜻이 휴. I am safe at last. at last는 드디어 결국에 이런 뜻이야. at last. 아이고 드디어 이제 안전하구나. I'm safe at last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큰일 날 뻔했구나. 자, 밑에 더 우리 그 사진이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서부의 그림이네. 그지? The old west 서부는요. 종종 refers to 무엇으로 표현되지요. 무엇으로 뭐 나타나지요. 뭐 이런 말이야. refer to.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refer to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오면 요것으로 표현된다, 요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The Western U.S. in the 1800s, 1800년대 이렇게 S 있으면 1800년대를 말하는 거야. 1800년대는 1800부터 1899년까지를 1800년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예, 1800년대에 미국의 서부를 표현하지요, 나타내지요, 이런 뜻이야. The Old West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자, 그리고 cowboy와 gunfighters, 이건 총싸움하는 사람들, 그리고 gold, 금, 이것들이 world famous, 유명한 것들이었습니다. World, 그죠? 어디에서? In the old west, 그 옛날 서부 시대에, 뭐 서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되겠네. 오케이, 자, 좀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 단어도 좀 있고 내용도 재밌었어, 그렇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안 되는 것은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